어제 처음으로 서울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렇게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하여 주신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다리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희 의원입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례 없는 폭염은 이미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고요. 또 폭우를 동반한 장마도 이제 오늘부터 사실상 제주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늘 우리 여름철 올 때마다 반복된 어떻게 보면은 뭐 재난 또 재해 같은 그런 성격의 폭염, 폭우 등에 대한 재앙 대비 책인데 그동안 늘 우리가 많이 노력에도 한 노력을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은 그렇지만 늘 또 새로운 피해도 발생을 하고 안타까운 인명도 잃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 왔습니다. 좀 더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빠진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어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참 뭐 어제 날씨는 뭐 60몇 년 이내에 6월 달 기상 중에서 가장 더운 하루였다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추경호 대표님부터 우리 재난재해특별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 자리 합쳐져서 함께 고민을 하는 자리에 이렇게 우리 서울시 강철원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영등포에 우리 최옥원 우리 부총장님, 우리 강상문 영등포 경찰서장님, 오재경 우리 소방서장님까지 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복지부에서도 나오셨습니까? 서울시에서만 나왔죠? 행안부에서 나왔습니까? 행안부 이제 성함도 잘 모르는데 행안부도 같이 이렇게 하셔서 의논을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추 대표님은 조금 이따 오시면 다시 인사 말씀드리고요. 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좀 힘이 드시더라도 정말로 단 한 명의 인명이라도 우리가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들도 뭐 입법적으로든 아니면 예산적인 쪽으로도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정말 마음껏 대비할 수 있는 수월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함께 준비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노숙인 쪽방촌 현황하고 그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 각 개별로 해가지고 준비되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일수랑 열대야 일수도 현재 표를 보시면 증가 추세하고 있고요. 표에 보시면 영등포동하고 물레동에 이제 쪽방촌이 있는데요. 또 영등포 희망지원 해설 보금자리가 이제 그 늘 우리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살피고 취약계층의 생활 문제 또 안전 문제에 관해서 늘 우선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또 정책적인 노력 또 행정적인 수고를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또 날씨가 6월치고는 굉장히 일찍 더워졌습니다. 이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역시 취약계층이 생활이나 또 건강 안전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재난안전 특위에서 특별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말씀도 좀 듣고 또
또 현장의 어려움이 어떤지 직접 가서 살피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 함께 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쪽방촌에 있다가 저희들이 현장에 가겠습니다만은 여러 시설들이 굉장히 좋지 않고 편치 않은 가운데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 냉난방, 특히 지금 이제 더우니까 냉방 시설, 또 기기 이런 부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아마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일반 중산층은 그래도 조금 절약하면서 여러 가지 냉방 기계를 소화를 할 수 있지만은 특히 취약계층은 지금 정부에서도 특별한 요금에 또 특별한 지원 대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마 그분들은 또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앞으로 정부,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국회,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 갖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지원, 특히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지냈을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냉난방과 관련된 에너지 요금 이런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지는 얼마나 되세요? 이 동네 사람 뜨는 다리요, 다리 간사하게 네. 건강은 좋으시고요. 몸도 찾으러 고장난다 뿐이지. 네. 지금 일자리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안 돼가지고는 혜택이 오고 손 꽂혀지겠나 하는 마음이 얘보다 더 안 돼서 많은데 혼자 가기가 겁나. 치료비도 의료비를 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교육 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이것도 오래 빠져나가고 네. 저는 여름 잘 건강히 마시고 저희들이 추가로 또 보완해서 우리 시의 말씀도 조금 더 듣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가 좀 더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도 신문 보니까 테레비 하면 그런 거보다 대표님이랑 훨씬 더 젊으시네. 네. 테레비는 나이 좀 들어 보이니까. 예, 예. 훨씬 더. 네, 감사합니다. 바깥에 구청장하고 나와 있으니까요. 네. 구청장은 여러분. 예, 예. 그리고 애를 많이 써주십니다. 일선행정기관에서. 그냥 뭐 우리가 시비생들이 있지만 이런 학교에 다니시다고. 아닙니다. 아니, 저희들이 사실은 더 자주 찾아서 현장을 살펴야 되는데 여러 사정상 이렇게 자주는 못합니다. 혹시 가끔 들려서 잘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예, 힘내시고 가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대고 다 오고 되게 몇 분 정도 하루에 이용했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10명 정도. 예, 많을 때는 한 20명 현재 지금은 사람 없습니다. 네. 지금 샤워 안에 이제 바깥에 수도하고 연결해가지고 건축 운영을 위해서 이동을 이동 샤워실 이동 샤워실이라고 해야지 보통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현장은 조금 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신안산성의 역사입니다.